이제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우리 주님의 날에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9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어 저희들을 이 경이롭고 찬란한 대자연 속에 있게 하시고 이 아침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천지에 충만하시어 잡다한 세상 일로 인하여 황폐해지고 주름 잡힌 저희들의 불쌍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추스리게 하사 평안한 마음과 진정함으로 주님께 경배해 드리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세상의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죄를 지으며 허물은 더해가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나약함과 미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시오 죄와 싸우며 악에 얽매이지 않는 성결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조직에서 긴장을 야기시키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따라 저희들의 삶이 아름답게 이어지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연은 벌써 추수가 끝나서 오곡백과로 곡간을 가득히 채워지신 주님의 무한하신 축복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은 잦은 폭우와
거센 태풍 가운데 있었으나 겸손히 주님의 위대한 섭리와 경륜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경시를 주셨음에 주소 찬송을 부릅니다. 저희들도 새아침에 결단하여 선하게 뿌린 씨가 있어 믿음 생활에 보일 만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저희 신정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어 역동적인 교회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로 넘쳐나게 하시며 이 지역에서 교회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신정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택하신 조동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어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신전지역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그들의 영혼이 깊고 정결하며 소망이 넘치고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지금 저희들 곁에는 질병으로 육신이 고통 가운데 있으며 일터를 찾기 위하여 고심하는 구직자들, 또는 가난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녀가 많습니다. 불완전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비와 공평하심으로 지금의 이 고통이 복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주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하고 계시는 브라질 아마존의 김철기 소흥석 선교사님, 인도의 남성현 최원주 선교사님, 케냐의 소속자 선교사님들을 늘 함께 동행하시며 그 고난한 시간 속에서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가족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60여 년을 넘게 독재 정권과 정치로 인하여 억압당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를 구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망을 주시어서 어서 남과 북이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불안과 혼란을 더해가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현상 때문에 삶은 지극히 필요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진실은 사라지고 있으며 영성과 지성은 지각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희들의 마음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들이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영적 궁핍을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드러난 모습에 현혹되지 않도록 깊은 분별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2013년도 교회 운영을 위한 정책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조동천 목사님의 목회 중점 사항과 방침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교회 각 부서가 활발히 일할 수 있는 열심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효과적인 실행에 이르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교회 예산도 모자람 없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말씀의 증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을 모아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2쪽경에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들을 감동하시고 지배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진 마음의 승화라는 제목입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처를 너무 많이 줍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조심해야지, 내가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은가 각성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자기 방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온통 벽에 그냥 모투성인 거예요. 야,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서 정말 그 사랑하는 여인을 감동시킬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못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혼하러 갔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마음의 상처를 다 잊었겠지. 웬걸이요. 너무나 충격받는 이야기를,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헤어져야겠다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분명히 감동시켰고 모든 상처의 못을 다 뺐는데 왜 이래야 되나? 너무나 괴로워서 집에 와서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벽을 쳐다보니까 못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못 자국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찔리는 남성들 좀 있습니까? 정말 내가 그 마음입니다 하는, 그 아파하는 또 여성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은 나중에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 너무너무나 그 힘든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는, 완벽하게 치유되는 예는 없고, 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7배 내지 20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상처가 조금 안 문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남을 좀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상대편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상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상처를 주고도 힘들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도 힘듭니다. 뭐 어떻게 해야 이 상처가 깨끗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상처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요셉이 1, 2절에 보면 통곡을 하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상처가 다 눈물로 씻어 내려가고 오히려 거룩한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그리고 정말 가정이 회복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승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상처의 대면,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형들에게 드디어. 그동안 총리 대신에 어떤 직분으로만 만났고 요셉인 걸 감췄다가 통곡을 하면서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 한 말이 뭐예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형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완전히 뭐 새파랗게 질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총리 대신 은잔이 발견이 됐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그 총리 대신이 자기네들이 애굽의 판자,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상처가 승화되기 위해서는,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상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뭐가 깨어졌는지, 무슨 충격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지를 대면해야 그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A. 시멘스가 이런 말합니다. 용서의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는 첫째는 자기에게 행해진 구체적이고 명확한 잘못을 직시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직시하고, 두 번째는 가해진 상처와 고통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는지, 세 번째는 그로 인한 분노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지금 얼마나 큰 분노가 끓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그것이 뭔지 깨닫고 알 때 치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참 많이 받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미래 일까지도 아시니까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남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도 너가 다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혹시 저 사람에게 상처 받을 수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가 나를 다굴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 나중에 지금 베드로가 잘못하고 상처를 줄 거에 대한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이미 직시하고 이미 해결해버린 것.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이미 용서가 되고 직시하고 치유가 가능하니까 이 말을 꺼내신 거죠.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분명히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지만 내가 다 이해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꺼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는 그 통곡의 눈물이 흘렀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처를 직시하면서 그 상처를 통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거를 직면하시면서 요셉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굳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이것은 이미 형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상처받아서 힘든 것만큼 형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죄책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해자인 나도 아프지만 가해자인 형들은 더 고통스러웠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서 용서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4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었다라고 그 유다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프고 힘들지만 상처를 직시해야 됩니다. 대면해야 그 어떻게 씻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를 입을 때 그 상처를 낫게 하려면 상처에 만지고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제 막내딸이 넘어져서 무릎을 많이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여기 보니까 뭐를 아내가 붙여놨는데 이게 속에 고름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거를 떼는데, 이 여성들은요 참 과감해요. 생선 뱉어서 그냥 내장 꺼내서 씻는 옛날에 어머님 모습들을 봤는데 그냥 딱 벗겨서 깨끗이 싹 씻어버려요. 저 같으면 그 뭐 빨간 약 같은 거 이렇게 똑똑 떨어뜨려서 안 달아야지 아프지 않게, 그런데 뭐 아야아야 해도 그냥 깨끗이 씻어가지고 약 딱 발라버리잖아요. 상처는요 그렇게 씻어줘야 되고 깨끗이 만져줘야, 직면해야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치유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서로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도 아프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아프고 그렇게 참 약한 존재들, 상처투성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도 좀 감싸주고 또 상처 받은 사람도 좀 상대편을 껴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버지니아 사티르라는 사람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네 번의 포옹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냥 간신히 좀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8번의 포옹을 받아야 산답니다. 그리고 활동적으로 살려면은
12번의 포옹이 하루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포옹 몇 번 받으셨어요? 아니 매일매일 4번 이상 받아요? 생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다. 나 포옹을 4번 안 받는데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보면은 이렇게 앉아계신 분들 있죠. 이렇게. 지금 아무도 포옹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포옹하는 게 4번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 포옹해 줘야 되죠. 여러분 이 안아준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얼싸안기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얼싸안는다는 게 뭐예요? 서로 꼭 안아주는 건데 얼싸안기라는 건 뭐냐? 얼른 가서 감싸안는다는 거예요. 얼른 가서 감싸안는다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서로를 포옹하고 허그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의 더 깊은 뜻은 뭐냐면 얼을 감싸안는다는 거예요. 얼이 뭐예요? 정신이죠. 정신, 마음, 이 전인을 감싸안아주는 거, 얼싸안는 게 참 좋은 것입니다. 제가 CBMC를 오랫동안 강의를 몇 군데를 했는데 어떤 한 CBMC에 갔더니 처음 이제 강의를 설교를 끝내고 나왔는데 이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더니 아니 그냥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와서 막 끌어안는 거예요. 이 허그하는 게 인사인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막 얼굴이 빨개졌다 노래졌다가 어쩔 줄은 몰라 하다가 몇 년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한 가족 같은 참 깊은 유대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학교에 가면 내적인 치유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아버지 학교에 헌신하는 아주 귀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인사법이 뭐예요? 허그하는 거거든요. 허그. 여러분 거기서는 하고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동안 일주일 동안 그 세상 가운데서 험한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우리가 그 얼을 안아줘야죠. 감싸줘야죠. 이것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이성끼리는 뭐 인사하고 이러겠지만 동성 만날 때는 꼭 좀 안아주세요. 얼을 감싸주세요. 아마 옆에 뭐 부부도 좋고 가족 좋고 또 동성이 있으면 한번 얼싸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어. 사랑해. 네,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그래요. 얼싸 안을 사람이 없는 분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혼자 안으세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형들의 그 지금 넋이 나가 있는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았죠. 아, 그 총리 대신이 바로 자기들이 판자라니까 이 얼이 나가 얼 빠진 사람들이 돼버리니까 요셉이 지금 안아주는 얼싸 안아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에게 팔림을 당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좀 이렇게 만나면은 좀 이렇게 서로 안아주는 인사를 하도록 합시다. 신촌교회 가면은 야 안아주더라. 정말 따뜻한 교회다. 앞으로 여러분 인사를 꼭 좀 자주 안아주세요. 장로님들 힘드신가요? 좀 서로 안아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깨어진 마음이 승화되기 위해서는 이 상처의 섭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 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시각이지요. 여러분이 공경에 몰아넣은 사람의 악행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손길을 바라봐야 상처가 승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용서했노라 아무리 말해도요 속이 안 갚음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됩니다. 상대편의 죄책감을 씻어주고 내 마음에 온전한 용서와 자유함이 있으려면 그것은 이 상처가 고통 이상의 영적 의미가 있어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건의 주체는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원수가 나에게 해코지한 그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실수나 악행이 그 사람의 악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이다. 그걸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건을 뭐요? 섭리로 그러는 것입니다. 이쪽이니까 대답을 못하는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 필요하냐. 이 5절을 보면은 바로 이런 원수의 악행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당신들이 주체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정말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의 천인공노할 그 악 속에 놀랍게 주체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나요? 근심하지는 말고 한탄하지 말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 당신들이 팔았다. 이건 아주 극악무도한 인간의 악이 주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파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동생을 팔아넘긴 이 천륜을 거스리는 이 악 앞에서 놀랍게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파견,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이 팔아 넘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해서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파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라는 최악.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파는데 가만히 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의 영광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나에게로 향한 지독한 악의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오히려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셨느라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행한 그 악,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뒀던 그 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죄인 중에 계수이면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인간이 한 거예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도 마찬가지고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형들이 팔아 넘길 때 그곳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요셉의 마음에 앙금으로 남아있던 상처가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로 해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형들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다 재해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끌려온 것도 또 감옥의 오라에 갇힌 것도 총리 대신 된 것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파송이었지 사람이 잘나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악해서도 아니고 선해서도 아니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영광의 씨앗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인생을 왜 원수의 손에 넘겨주냐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 나에게 행한 대로 반응하거든요. 그들의 말에 상처받았고 잠 못 자고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더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그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행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원한을 갚아야 되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악행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대로 사는데 집중하니까 마음이 악해지지도 않고 말이 악하게 나오지도 않고 행동이 이상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개입되어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해하시고 신학화하셔서 승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지금 빌라도가 형편없는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죄 없는 분을 너 죄를 없다,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그럴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빌라도의 형편없는 재판 앞에서도 하나님이 위에서 그 권세를 줬기 때문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거지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전혀 상처 안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 원수의 악행 때문에.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렇게 유능하신 분이 그렇게 열정적이시고 헌신적이었던 인권운동가가 39의 나이에 죽게 되잖아요. 저격당해서. 근데 그분의 장례식 때 조사라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젊은 나이에 갔다. 너무 안타깝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죽는 것을 아쉬워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조사를 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리아 페리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929년부터 1968년까지 단지 이제 39살밖에 살지 못했는데 이것은 정말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39년이라는 생애는 한 일의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짧은 생애였고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다 보내는 것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아픔과 상처투성이 억울한 인생인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은 이 마틴에게는 이 39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9년의 그 기간 동안 인종차별을 견딘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압박에 시달리는 39년은 너무너무나 힘든 세월이었어요. 빨리 끝나야 되는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39년은 또 자신을 위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세계 평화와 자유를 가르치고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자기 인생을 가장 고귀한 정말 생명에 대한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위대하게 살기에 39년은 충분히 영광스러운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39살의 짧은 생애에 죽어서 너무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런 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긍휼은 오히려 어떻게 더 인종차별을 받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더 많은 세월을 살겠냐. 여기서 빨리 정리하고 와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심지어 내 죽음마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여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데 여러분 꼭 원수의 악행 앞에서 또 여러분이 당하는 상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대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고통에서 그리고 상처에서 깨끗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깨닫는 비밀을 간직한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상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상처, 깨어진 마음이 승화되기 위해서는 이 상처 속에 있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요셉이 상처를 어떻게 발견해 나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지금 여러분 자기를 판 형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앞절에서 당신들 우리를 나를 팔았습니다. 그 아픔, 개인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놀랍게도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상처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상처를 보고 있는 거죠. 그 상처를 보는 내용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2년 동안이나 기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도 5년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된다. 우리는요 보통 상처를 받으면 내가 받은 상처만 봅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세상에 왜 나만 불행하냐고.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그죠? 그런데 요셉은 뭐요? 자기가 받는 그 상처 속에서 뭐를 봐요?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해, 기근으로 7년 기근에 이제 앞으로 고통당할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처를 직면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우리를 놀랍게 위대한 사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당한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면서 그들을 치유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하나님의 파송,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 놀랍게도 자기에게 해를 끼친 그 악한 사람들을 생명을 보존시키고 그 사람들의 후손을 키우라는 하나님의 파송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지금. 그 정도로 안 돼요. 완전히 헤아릴린, 아, 그렇구나.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왜 그렇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나보다 살리라고, 생명 구원시키라는구나. 나에게 자꾸 해코지 하는 이유는 왜 나를 가만두냐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나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 사람의 영혼의 절규를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악행을 용납하셨느냐면 나를 통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아, 하나님 알았습니다. 저 사람 내가 돌보라는 거군요. 아, 저 사람 자녀 학비 장학금 내가 대라는 거군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상처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면 이게 바로 위대한 요셉 같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꼭 요셉처럼 노예로 잡혀가야 요셉 되겠어요? 꼭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응? 내가 이 사람 끝까지 책임지고 생명을 보존하겠다, 자녀까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위대한 사명자고요. 다른 고난이 필요 없어요. 충분하다. 여러분,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바로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 속에서 사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상처 속에서 사명 발견하는 것. 예, 위대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상처 속에서 사명을 보자. 지금 노예로 팔린 그 이집트에 자기의 모든 가족들, 자기를 해코지했던 모든 형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다 먹여 살리죠? 후손들도 살리죠? 그것 때문에 그 초라한 유목민들이 엄청난 대군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형들이 팔아넘긴 그 일을 통해서 그 악한 형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리는 거죠. 놀라운 사명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도 감동이 없는 이유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는 표정이죠.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총리 대신 딱 잤는데 그 원수들이 지금 무릎 꿇고 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봐라 이놈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니네들의 그 악행을 천하에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는 걸 보이려고 나를 애굽의 총리를 삼았으니까 여봐라 이놈들을 잡아다가 능지처참을 하렸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승화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바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 원수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했어요?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 원수 갚을 수 있는 이 비극적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저주가 가득한 가정이 놀랍게 은혜의 세계로 완전히 채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아물지 못하게 한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복수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끼가 나오기 때문에 상처가 안 아물어요. 그냥 다친 상처도 안 아물고
정신적인 상태도 아물 수가 없어요. 마리아 잭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전도단에서 24개국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자주 오고 우리나라 학생들을 워낙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여러 명 겪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 상처가 많다.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너무나 많이 상담을 여러 학생들이 하는데 받았던 말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섭섭하다. 섭섭하다. 자기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섭섭 귀신이다 들려있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교인들이요 상처받았어 이런 말 많이 해요. 아무개 권사 말해서 상처받았다고. 목사님이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섭섭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받은 거 하나님이 아셔요. 요셉이 상처받은 거 다 아시잖아. 여러분이 남편에게 얻어맞은 거, 억울하게 욕먹은 거, 자식에게 그렇게 사랑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주 못되게 교만한 태도들, 그 상처 하나님이 다 아셔요. 목사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처 속에서 섭섭 귀신이 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지 요셉처럼. 그 상처 때문에 사명을 발견해. 왜냐하면 내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상대편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먹여 살려야죠. 치료해야죠. 여러분 요셉은 지금 그들의 마음에 부담을 덜려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하면서 뭐 보디발 장관 아내 이야기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보는지 한나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먼저 보내셨어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에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 내가 먹여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8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완전한 상처의 승화가 나오는데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자, 이게 왜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상처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면 이게 가능해요. 지금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은 뭘로 만들었어요? 총리 대신으로 만들었잖아요. 바로의 아버지를 만들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에게 상처 준 게 많아요? 여러분에게 사랑 베푼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상처 준 게 더 많아요? 여러분 키우면서 그동안 기쁨 준 게 더 많아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입장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요셉은 놀랍게도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에 집중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 상처 때문에 준 은혜를 생각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상처는 이런 사람에게 상처가 남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상처 때문에 은혜가 새롭게 느껴지는 사람이 상처 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은혜 누리기도 바쁜데. 지금 우리 민족을 보면요 배가 불러서 지금 힘들어요. 배가 불러서. 세상 여러분 해외여행 많이 가보셨죠? 지금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너무 하나님이 유명하게 했고 너무 풍요롭고 너무 발달시켰고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 북한에 있는 분들이 보면요 기가 막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요 딱 대놓고 보면은 야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것 때문에 그 못 살겠니 사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응?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상처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느냐도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거긴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명이 있으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의 자리이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이제는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 상처를 직면하시면서 또 남의 상처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위대한 사명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장애인 한 단체 이사로 있으면서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규철이라는 분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일하는 그 이사로서 하는 일이 잠깐 있었는데, 근데 그분은 10원짜리 인생이라고 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10원짜리 인생이냐? 이분이요, 손님을 만나려고, 친구를 만나려고, 그때는 다방이죠, 주로. 다방에 들어가면은 주인하고 종업원이 들어가자마자 뛰쳐 나와가지고 10원짜리를 손에 쥐어주면서 밀어내버린대요. 10원짜리 인생이에요, 자기는. 왜 그러냐면, 다른 손님들이 혐오감을 주고, 입맛을 떨어뜨리고, 분위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고 기어이, 거기서 약속을 했으니까 기어이 들어가서 구석이라도 앉아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나는 손님으로 왔다, 차 마시러 왔다, 그때 이제 커피 한 잔에 500원이었는데 자기는 항상 490원만 내면 된대요. 다른 사람보다 10원 항상 싸게, 10원을. 그래서 자기는 10원짜리 인생인데, 원래 이 수술을 하고 이런 일하고 600만 원 정도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6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600만 원짜리를 몰라보고 10원 대접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별명이 ET에 너무 흉하게 이제 외계인처럼 생겨가지고 ET인데, 왜 이렇게 됐냐면 이분은 사실 농촌 계몽운동을 하시려고 덴마크에 가서 유학을 하고, 엄청난 석학입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장기려 박사와 함께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아주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조합을 만든 사람이죠. 청십자 조합을 만든 거예요. 의료보험의 우리나라의 발단 이분이에요. 이분이 1968년 10월 어느 날 김해에 있는 양계장 견학을, 어떻게 하면 농촌을 좀 개발시킬까 하고 견학을 갔다가 차가 언덕으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차 안에 농장 이런 데 이제 페인트 칠하려고 신나를 사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나가 폭발해가지고 화상을 입게 됩니다. 온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차문을 열고 뛰쳐나갔는데, 뭐 정신없이 맨손으로 막 끄고 있는데 보니까 불이 지금 타고 있는데 친구들이 차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구해주려고 자기는 불이 타고 있는데 뛰쳐가가지고 친구들 열려다가 차가 폭발해가지고 그 차 유리 파편이 눈에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눈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뭐 정신을 잃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송도에 있는 보건병원에 도착해서 몸의 절반이 탄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수술을 하겠는데 머리카락을 떼내서 눈썹을 심고요, 어깨 피부를 떼내서 눈꺼풀을 만들고, 속눈썹은 겨드랑이 털로, 또 입술은 가슴 피부로, 오른쪽 눈은 의안을 넣게 됩니다. 여러 차례 계속 수술하는데 그 육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완전히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건데, 근데 아내가 책을 읽어주고 보살펴주고 음식을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너무 과로가 돼가지고 못 먹고 해가지고 결핵으로 죽어요, 아내가. 그러니 뭐 그 만신창이 된 몸으로 얼마나 절망 가운데, 이 상처가 크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크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울보 죽고 있는데 자기가 키웠던 제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곁에 선생님 돌보겠다고 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자가. 그래가지고 이분을 돌봐주면서 사역을 하고, 이분이 두밀리 자연학교를 열고 최초의 대안학교를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운동에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이분이 창립해서 많은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아주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안 보여줬나요? 한번 보여줘보세요. 여러분, 이분은 자신의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놀랍게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그 위대한 사명,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승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상처, 또 뭐 이분만큼, 최규철 씨 이분만큼 큰 상처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처 속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들이 놀랍게 승화되어서, 지금 이 민족이 너무너무나 상처투성이고 섭섭한 마음이고 온통 아픔인데 그것을 치료하는,
복음의 증인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그들을 얼싸 안아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상처를 감당 못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잠을 못 자고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그것 꺼내놓으라고 하십니다. 통곡하면 눈물로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섭리가 있노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파성이 있노라고, 거기에 사명이 있노라고, 상처는 상처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러겠냐고, 내 아들 독생자도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의 상처, 그것을 인류를 구원했지 않냐고,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럽지 않냐고, 주님 다시 얼싸 안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 원수를 품기를 원하고 살리기 원하고 그 후손까지 먹여 살리는 위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승화되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제 마음을 치유하시고 감동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상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섭리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얼싸 안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시고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사명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위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상처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을 발견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더 이상 상처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게, 그리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4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상처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헌금, 성경헌금, 목조헌금,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많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예배당에 온 아기가 있습니다. 잠깐 올라오시죠. 박선호 아기고 박현성, 김은혜님의 아기입니다. 박선호. 얼마나 됐어요? 아유, 그래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열심히 76일 되는데 엄청나게 튼튼한 것 같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주의 전에 처음 나와서 곤히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일생 동안 하나님 전에 귀한 인물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호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되 흘러 넘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귀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호가 살아가는 길목마다 천군 천사가 동행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악인들은 물리쳐 주시고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호를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엄마 아빠에게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호를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요셉처럼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부가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박수 부탁합니다. 아멘 소리에 놀랐어요. 네, 교회 소식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어제 늦게까지 강원도 인제의 최전방부대에 가서 위문 공연하고 많은 그 장병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가준 청년들 또 권사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궁금하시죠? 어떻게 했을지 다음 주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추수감사주일이 있고요. 1년 동안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 아닙니다. 한 사람이 꼭 한 명 이상 지금부터 11월 18일까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고 선물 공세를 하고 딱 11월 18일 하루만 좀 와달라 해서 꼭 하나님 앞에 열매를 바쳐드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까지 한 명을 꼭 데리고 온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함께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주기도성으로 주님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감동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화해하고 용서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모든 상처와 마음의 깨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사명에 집중하며 이 시대를 구원하겠노라고 먹여 살리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